여러분, 키움증권 유튜브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방명석의 소통맨, 방명석의 런치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MarketNeed에 이어서 저 나름대로 보는 시장 흐름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할까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3000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데요. 참 밀리지도 않고 잘 모르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당장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대충 남아있는 게 얼핏 저 같은 기술적 분석가에게는 뭐가 보입니다. 근데 그 레벨을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드려놔보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간다면은 저는 또 하나의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버릴 수 없구나 하는 하나의 그걸 삼았으면 싶습니다. 미국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지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 주말 목금 이틀 이렇게 자 지난번에 60일선 두 번 지지받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FMC 다음날 장중에 고점 찍고 밀렸다가 이번에는 20일선 지지받고 이틀 연속 올라옵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 채 3월도 안 됐습니다. 8%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다들 죽는 소리 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S&P 500은 위클리를 한번 보실까요? 금년 들어서 5.8%입니다. 지난 주말. 지금 얼핏 보면은 이렇게 이 선을 갖다가 좀 살금 물고 내려왔는데 어떨까나 싶은 생각이 들고 위클리나 먼슬리로 가면은 자꾸 이런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무겁게 보이는 건 부담스럽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가운데 제일 못 올랐습니다. 채 2%가 안 되죠. 특히나 지난 3월 5일 날은 이 2월 16일 날 찍었던 고점 대비 한 12.5% 밀렸으니까 이른바 시장에서 말하는 베어마켓 한번 살짝 들어갔다가 왔는데 지금 나스닥은 기술적인 판단의 근거는 쉽습니다. 지난번 지지됐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 지지력을 발휘했던 이 5, 20, 60, 120, 121선하고 작년 팬데믹 이후에 이번 저점하고 연결했는 이 선하고 이제 지금부터 아마 거의 붙어서 갈 겁니다. 이 선 결국 121선 지지되면은 그나마 버티는 거고 이거 깨지면은 조금 더 조정이 아직 남았는 거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난 이틀은 지난 목금은 미국에서 국채 수익률 이렇게 확대한 거 보시다시피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기준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그나마 좋았다는 것이죠. 물론 절대 레벨이 1.75%를 넘었었던 지난번 FMC 직후의 그 최고점보다는 낮으니까 아직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일간 차트를 보면은 얘가 지금 바로 더 치고 가겠어 하는 생각이 들만한 레벨이긴 하죠. 그런데 또 금요일 날 이것도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뭐 최종치였습니다만 어쨌거나 좋게 나왔고 좋게 나왔는데 이걸 한번 길게 펼쳐볼까요? 길게 펼쳐보면 이 왼쪽에 1978년, 뭐 88년 이런 X축의 시간도 보입니다만 이 2008년 이 무렵 보면 훅 빠졌던 이 소비심리 지난번 팬데믹 때도 자 팬데믹 직전만 해도 그래도 100 근처에서 놀던 놈이 지금 이제 80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소비심리든 뭐든 전반적인 회복은 아직도 조금 멀어 보입니다만 시장은 어떻다? 미국은 돈의 힘으로 주가 지수만큼은 팬데믹 이전은 훅 올랐었죠. 독일도 이른바 기업 환경 지수라고 하는 비즈니스 클라이밋 인덱스라는 게 훌쩍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치 92.7, 93.2 예상치인데 96.6이니까 이 모멘텀 플레이 하기에는 독일 좋아지는데 쉽죠? 지금 이제 메르켈 총리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뭐 부활절 전후에서 4월 1일부터 5일까지 처음에는 집 밖에 아무도 나오지 마라 했다가 국민들 반발이 크니까 또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독일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코스피입니다. 이게 지난 주말 차트고 오늘은 뭐 여기다가 일봉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5, 20, 60일선 촘촘하게 모인 가운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2조 8천억 팔았고 그것도 이렇게 쭉 빠지는 장, 쭉 빠지는 구간이나 끌어올리는 이 구간에는 5조 1,400억 샀던 그거 포함해서 연간으로 2조 8천억 팔았던 연기금. 지금 금년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15조 5천억이나 팔면서 이제 욕을 덩패기로 먹고 있는 중이죠. 먹고 있는 중인데.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장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두 개가 보입니다. 선이. 우선 이 점선 이거는 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실선. 다음에는 이 실선 깨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조금 코스닥이 최근 며칠 좋았던 거는 이 우하향하는 선을 올라는 섰습니다만 아직 요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 열고 가는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여기서도 연기금은 코스피만큼은 아닙니다만 그거 하고 코스닥에서는 작년에도 5조 5천억, 금년에도 1조 4천억 가까운 기타 범인의 순매도세가 눈길을 끕니다. 아마 대주주들 입장에서 고마운가 봐요. 이렇게까지 높게 쳐주니까. 자, 이 기사 뭐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저기 그래픽이긴 합니다만 주말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못 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연내 16.8%, 지금 한 19%대까지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근데 여기서 지금 16.8%에서 이 소위 말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플러스 2%를 하더라도 18.8%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약간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면은 이른바 이 전략적 자산 배분 이 허용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매도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은 변수는 뭐냐? 이게 여기서 끝났느냐 이겁니다. 이 구간은 분명히 미국의 펀더멘털 경제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두려워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이런 식의 기울기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 여기도 이른바 시장 내에 돈 좀 될 것 같아서 투기적인 국채 매도세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그런 움직임이 많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국채 좀 빌려서 그걸 공매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레포 금리가 마이너스 갔다는 얘기는 국채 빌리면서 맡기는 현금 거기다가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웃돈 줘가면서 국채 빌린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국채를 패서 팔아서 이렇게 수익 내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한숨 돌리고는 가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이렇게 돌았는데 이게 그동안 국채 수익률 하락폭의 절반도 못 채우고 61.8% 갖다가 깔끔하게 채우면 좋겠는데 61.8% 가면 이거 2.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끝났느냐를 계속 봐주셔야 되고 나스닥은 반등 나왔는데 이 선 올라서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주에 이 선을 올라서주면은 조정 끝났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이 선 그리고 구름대도 벗어나주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살펴야 되는 게 또 중국입니다. 오늘 마켓리드에서도 또 박승찬 교수님하고도 살펴봤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얼핏 여기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이 살짝 보입니다. 이중 바닥이 살짝 보이는 게 상하이는 작년 팬데믹 저점 이후에 이선 깨고 내려와서 사실 121선도 물고 내려와서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201선 근처에서 조금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요 부분 사실 오늘 월요일 거래에서 여기서 더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보합에 머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쌍바닥을 만들고 조정 끝났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좀 더 깊은 조정이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증시가 중국 증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심천은 201선도 물고 내려왔습니다. 즉 나스닥이 미국에서 안 좋듯이 기술주 중심의 중국도 심천이 좀 전에 살펴보신 상하이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상하이는 아직 201선 위인데 심천은 201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도 선이라고 여기에 지금 버둥거리면서 기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살펴셔야 되겠고 홍콩도 보시죠. 홍콩 신기하지 않습니까? 작년 팬데믹 때 저점하고 저점끼리 연결해놓은 이 선을 한번 미리 꺼놨더니만 이번에 너무 눈에 보이는 헤드앤숄더가 목선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선이 이렇게 붕괴되고 나니까 그러면 차트쟁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헤드앤숄더 이 높이만큼은 적어도 이게 간다. 이게 그냥 선에 걸리네요. 그러니 홍콩은 조금 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이제 CNBC 기사가 이거죠. 뭐 비아콤, CBS, 디스커버리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종목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forced liquidation이 나오죠. 강제 청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케고스 캐피탈이라는 또 기관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빌 황이라고 한국분이죠. 여기 지금 월스트 저널도 나옵니다. 전에 타이거 아시아 그 헤지펀드에 그 했었던 거기가 지금 30빌리언이면 10억 100억 300억 달러에 300억 달러치나 지금 뭔가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빌 황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자, 지금 로이터 같은 경우에 아주 블락 트레이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통해서 이 300억 달러 정도의 매도량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아르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이제 언급됩니다. 그랬더니 막 노무라 얘기도 나와요. 노무라의 로스 워닝 이게 결국 아르케고스의 이 매도하고 연관된 것 같다. 지금 노무라가 미 사업부에서 20억 불 손실 날 것 같다는 경고와 더불어서 그래서 노무라 입장에서 회사채 발행하기로 했던 계획도 취소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서 한 16% 정도 빠지더라고요. 노무라 주가가. 이 노무라 주식이 플런지 지금 뭐 가라앉고 있는 게 결국 미국에서의 이 기사입니다. 20억 불이 아니고 200억 불이겠네요. 20빌리언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언급되는 기사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얼핏 들리는 얘기로는 레버리지를 한 5배 썼나 봅니다. 5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하고 이거는 1년짜리 여기는 텐센트 뮤직 무슨 우리 저 뭐죠? 멜론 같은 그런 회사죠. 뭐 확연하게 메가폰 탄 모습을 보이면 훅 빠집니다. 이건 또 뭐죠? VIP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 바닥은 다지고 꼭지는 찌른다더니 이 구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헤지펀드라기보다도 그냥 개인 재산 관리하는 그건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켓리드에서 살폈다시피 이른바 중국 기업들 뉴욕 미국에서 그 회계 기준을 갖다 3년 동안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퇴출될 수도 있다 하는 그것의 하나의 여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폐가 노출된 거죠. 뭐 돈 벌어서 한 50억 불 정도로 시작했다가 돈 벌어서 100억 불 만드는데 그거다가 레버리지 써서 500억 불 배팅을 했다. 우리 마치 신용 쓰듯이 말이죠. 저거 밀어붙이면 저거는 마진콜 나오고 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폐가 노출됐다면은. 그래서 이 레버리지에 쓴다는 거, 오르는 장에서 레버리지 써서 정말 두 배 먹을 갖다가 다섯 배 레버리지 쓰면 열 배 챙기는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그러나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그럼 500억 불 배팅했다가 그것에서 뭐 절반 토해낸다고 525억 같으면 250억 불 날라가고 그거는 자기 재산 100억 불로 시작했던 거 다 날린다고 봐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현재까지는 다 짐작입니다. 짐작이고 단지 월가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무서운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잘 안 빠지죠. 잘 안 빠져서 지금 2018년 2월 이 무렵부터 사실상 세계 증시는 펀더멘탈리는 이때부터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되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런데 미국은 이때 이후로도 계속 날아갔죠. 휘휘만 날아갔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말이죠.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난 여름부터 10월 말까지 조정받았고 그러고 나서 11월부터 바짝 당겨서 1월 11일까지 훅 올라가고 나서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이 빳빳하게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 이 빨간색 좀 굵게 표시된 거 이거 뚫고 내려온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왠지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긴 진짜 제대로 좀 몇 년 동안에 걸친 하락장이 나오려면은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렇게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뭔가 이 MACD든 RSI든 과매수는 과매수입니다만 거래량도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이에서 단숨에 잘 안 빠지는 그림 같다 하는 얘기죠. 즉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남아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월간 차트로 2018년 2월 고점에서 팬데믹 때 저점까지 돌았으니 한번 피보나치를 한번 꺼봤습니다. 꺼봤는데 러플리 3266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지난번 이 상승 파동에 1.382라고 한번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낙폭에 대해서 1.618 찍히는 레벨이 러플리 3310에서 20 사이 그래서 3315를 갖다가 한번 찍어놔 보겠습니다. 최근 1월, 2월, 3월 월봉이 상당히 심란하죠. 윗골이 달리는 거 하며 이런 상황입니다. 월간 차트에서도 보니까 여기서 단박에 무너지겠느냐 하는 뭔가 이런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즉 한 번 더 살짝 고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있으나 기술적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뭐 그런 과정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레벨에서 한 추가 한 10%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먹어야 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아까 차티스 사이에 하는 말 바닥은 다지고 꼭지는 찌른다는 것처럼 또 시장이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정도 파동으로 치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1, 3, 5가 충격 파동인데 사실상 이 5파는 좀 불필요한 파동 아니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는 까치밥으로 두는 게 마음이 편하다, 건강에 좋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당장 밀리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근거를 감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봅니다.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러한데요. 저로서는 예전 2008년 2009년 그 무렵에 900원 깨고 내려가던 환율 한번 그때 피부나치 끄었다가 1600원에서 멈춰야 할 것 같은 환율 그때 한번 1600원을 외쳤다가 1597원에서 멈췄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접근법으로 혹시나 이번 조정을 잘 견디고 간다면은 조금 저 레벨 한 3310 근처 이렇게 한번 제시해 두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향후 추이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채 수익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홍콩, 미국, 중국 정치 그리고 오늘 이 마진콜 사태가 이번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